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100년이 넘은 이 학교의 38회 졸업생인 문정열 할머니가 찬찬히 옛 사진들을 살펴봅니다. 발은 틀리지만 같이 졸업한 아이들이니까 얼굴 보니까 알겠다. 몇 사람 있는 거. 아, 재밌다. 하지만 학교에선 즐거운 기억보다 슬픈 기억이 더 많습니다. 할머니는 1948년 그 슬픈 시대를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 풍금이 복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도에 앉아서 풍금을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남학생 둘이가 와가지고 나를 찾고 다녔는데 찾지 못해서 자기들이 아주 애먹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풍금 치고 있다고 빨리 가자고 하길래 어딜 가자고 그러느냐 했더니 가보면 안다고 너희 집에 삐라 만드는 기계가 있지? 삐라를 만드는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이며 아 삐라를 왜 내가 만드느냐 우리 집 그런 거 없다고 했더니 그냥 뒤로 와서 누구가 착 때리는 거 보니까 그 의자 부서진 그 몽둥이로 이 어깨를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아프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밑으로 그냥 미끄러져 앉아가지고 막 소리내 울었죠. 무서워서. 풍금이 치고 싶어 왔던 학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할머니는 그 후 2년 동안 군인들과 함께 산과 들로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선무 공작대가 됐습니다. 이기영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작사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산에서 만약 들었다고 하면 산에서라도 고향 생각, 부모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귀순할 수 있도록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뭐 여러 곡이 있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지금 기억하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불러드려요. 새싹 트는 들판에 마서 몰면서 정다웁게 부르던 봄노래에 이유도 없이 노래를 해야 했던 여중생. 그의 기억 속엔 한 명의 선생님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꿈 같구나. 아흔이 넘은 할아버지의 서재. 책 사이에서 낡은 악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운 그 옛날. 선무공작대가 중상간을 돌며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결국은 몇 사람들 모여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저희 사람 남질 않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부락 전체가 그냥 싹쓸이로 그냥 총사당한 부락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선무공작대 만든 건 다 사람입니다. 이연대 본부에 가서 연대장하고 맞닥뜨려서 그냥 교섭을 한 거예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선무공작을 해서 우리가 제주도민이 제주 사람을 선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직결 처분 없이 해달라. 반드시 재판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무튼 절차를,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 조건은 그것뿐이다. 오케이, 좋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선무공작대인데 낡은 악보 그 안에 담겨진 음표 하나하나에는 옛 기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송두리째 사라진 제주의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끝모를 좌절과 아픔도 녹아 있습니다. 제1차 그 선무공작 돌다 보니까
제일 인상에 남은 것이 어린애들 그 표정입니다. 어린애들 표정이 정말 비참했어요. 어둡고. 그때 나는 더구나 국민학교 선생 하다가 이제 교원장 선생 하고 당시니까 어린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돌아온 다음에는 그 애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난 그 애들 표정을 생각나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이 노래입니다. 그리운 그 옛날. 새싹 트는 들판에 마소 몰면서 총달새가 부르는 봄 노래에 진 달래 꺾으면서 놀았던 것도 지금은 모두 다 꿈 같구나. 온 식구가 차